안녕하십니까, 동그라맨입니다. 오늘 스마트 지시대 설치 동영상 촬영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품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제품 자, 24mm 콤볼트 2개, 16mm 우리 암대 체결 볼트 6개, 7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24mm 복서알, 36mm 복서알, 그 다음에 우리 스마트 지시대 콘솔 호스트, 암대, 브레이스, 와이어 거리를 저희가 오뚝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자재를 소개시켜 드렸고요. 지금부터 스마트 지시대 설치 동영상을 촬영하겠습니다. 먼저 24mm 콤볼트를 맨 위에 상부에다가 4분의 1 정도 체결하고 콘솔을 바로 체결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랫부분 24mm 볼트를 꼭 이용하여 튼튼하게 체결했으면은 콘솔이 정확하게 체결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다음은 호스트를 조립하겠습니다. 호스트를 조립 시 맨 하부 요 구멍에다가 홀에다가 볼트를 꼭 조립해야 됩니다. 어느 위치에도 상관없습니다만, 자, 편하신 위치로 조립을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호스트가 아래 위로 상하로 작동되는 걸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암대를 조립하는데요, 네 번째 구멍에 우리의 볼트를 체결하겠습니다. 볼트 준비하시고요, 네 번째 구멍 볼트 맞추시고, 여기는 이제 두 번째 구멍에다가 볼트를 맞추시면 됩니다. 다음에 제일 끝단에 있는 볼트를 맞추시는데요, 이게 가운데에 유격을 조종하는 와셔가 끼워집니다. 와셔라고 할 수도 있고 부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부싱 있는 볼트를 고정시켜 줍니다. M24 호스트를 갖고 정확하게 고정시켜 주시고요, 중간에도 고정시켜 주세요. 오뚝이라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맨 마지막 하단에 간격을 얘가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 보시면은 브레이스 조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브레이스 조립 때
반대를 수직 방향으로 세우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볼트를 위에 상부에 맞는 위치에다가 연결만 해주시면은 조립은 거의 완료되고 브레이스를 연결해 주겠습니다. 이게 스마트 시대에 설치는 거의 완료됐고요. 수평을 브레이스를 조정해서 수평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수평을 맞추면은 토라 시대에 설치는 스마트 시대는 완료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트를 다 완벽하게 조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스마트 시대 설치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